자, 프린트 중계 좀 니네들이 잘 못하거나 어려울 만한 거 위주로 실어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토요일 날인가 했을 때 내가 복습했으면 하는 문제가 7,8,9번 문제야. 7,8,9번 문제. 자, 그래서 복습 겸해서 하나만 다시 풀어보자. 자, 아마 대부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려워. 자, 보세요. 맨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 자, 부등식. A 더하기 B, X,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자, 해가 주어져 있죠? 일 때, 자, 공식이 너무 간단해. AX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세요가 문제인데요. 일단, 자, 요게 1차 부등식이니까 넘겨가지고 해를 구할 건데, 자, A 더하기 B, X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자, 이렇게 되고. 프린트 9번 문제. 프린트 9번. 자, 남겨를 A 더하기 B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X 앞에 개수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넘기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문제가 너무 착하게 나왔네. 자, 넘겼을 때 부등호가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막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찾았냐면, 해에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지. 이거를 넘겼을 때, X는 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부등호 모양을 보니까, 자, 계산 중간값, 중간일 때랑, 답을 냈을 때랑 비교를 하니까, 잠깐만. 야, 이거 말고 앞에 거 먼저 지금 이걸 하고 그냥 다시 합시다. 8번을 먼저 하고 합시다. 미안. 자, 미안해. 갈게. 저렇게 써볼까? 아, 절대 못해. 저렇게 하면 나 1시간 내로 쓰러져. 자, 저쪽에 동료들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보세요. 자, 해를 구할 건데요. 자, 넘기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자, 이렇게 됐잖아. 자, 아까 말한 거 좀 똑같은데요. a 더하기 b를 넘길 건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근데 답을 봤더니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를 볼게 아니라 부등호를 보자는 말이야. 부등호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그 말은 뭐냐면, A 더하기 B를 넘기는 과정에서 부등호가 뒤집어졌으니까, 일단 부등호는 뒤집어. 답을 보니까 뒤집어 있어. 뒤집어져 있어. 자,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일단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X 앞에 계수였던 A 더하기 B가, 음수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찾았어요? 주어진 해를 보고 찾아낸 거였죠. 자, 과정이 완전 똑같아, 저번에 한 거랑. 그럼 요것까지밖에 현재는 모르는데, 아, 하나도 알수 있는 거. 자, 이거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자, 그럼 현재까지 봤을 때 부등호가 뒤집어진다는 것도 알수 있고, 하나 더 뭐를 알수 있어? 여기에 써 있는 a 더하기 b 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라는 분수가 요 분수랑 똑같아야겠지. 해를 구한 게 이건데, 그것의 해가 요거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자, 그럼 또 뭐를 풀어? 자, 요거랑 같다고 놓고 한번더 계산을 해줘야 돼. 자, 보세요.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자, 그냥 이렇게 곱한 거 같다고 놓고 풀면 되죠. 그쵸? 자, 계산하면은, 자, 마이너스를 요 위에다가 붙여놓고 하자.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a 12b가, 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a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5b니까 관계식이 나와요. a는 5b와 같다라는 관계식이 또 하나 톡 하고 튀어나왔어. 자, 요거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쵸? 써먹을 일이 있었어요. 자, 현재까지만 넘어. 그 다음 식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쓸게. EA-BX 더하기 A 더하기 7B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세요. 마찬가지야. 해를 구하려고 넘겼어요.
A 더하기 7B를 자 우변으로 넘겼어요. 이렇게.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건 뭔지 알겠어? 얘를 넘겨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뭘로 찾아보면 잘 봐. 현재 알아낸 조건이 정확하게 뭐냐면 노란색 글씨 쓴 거랑 파란색 네모 친 거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타난 조건이란 거.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요거랑 똑같죠. y 대신에 대입하면은 y가 어떻게 됐어? 속어가 됐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a 대신에 5b를 대입하면은 a가 속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거를 대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식에다 대입하면 왜? 같은 문제죠. 여기다가 넣어봤더니 a 대신에 5b를 대입하면은 6b 되는 거 알겠어요? 6b가 0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b가 뭐가 됐어?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대입을 a 대신에 5b 대입하는 게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를 알았냐면 b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a 대신에 5b를 여기도 대입 가능하잖아. a 대신에 대입해봐봐. 얘의 부호가 뭔지 몰라서 넘길 건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부동호가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를 판단을 못했잖아. 근데 대입을 하면 알 수 있지 않아? 왜? 넣어볼게. a 대신에 5b를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a 대신에 5b 그러면 10b 마이너스 b가 되니까 9b 되죠. 9b 맞니? 잘 들으세요. b가 음수예요. 9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치? 얘가 음수야. 그럼 넘어갈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등호를 뒤집어야지. 자 그래서 넘기면 부등호 뒤집고 9 b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b 이렇게 된다. 자 물론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a 대신에 아까 5b 대입한 게 내가 방금 설명하느라 여기다가만 대입했지만 여기도 대입해야지 사실 a 대신에. 능률 어떻게 되냐? a 대신에 5b 대입하면은 9b분의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7b니까 마이너스 12b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b를 약분하고 숫자도 약분하면은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답이 원래 답이 없네. 뭐라고 했지? 어디 잘못했냐? A는 A가 성분이래요. 응? A가 성분이래요. 아 그러네. 미안해. 아 미안. 자 여기 다시 하자. 미안해. 자 A 대신에 3B 대입하면 자 다시 할게요. 3B 대입하면 4B가 되죠. 뭐 어쨌든 B가 음수인 건 똑같아요. 그쵸? 자 미안. 자 다시 넣어보자. 그러면 A 대신에 3B니까 6B 마이너스 B가 되니까 5B가 되죠. 5B. 5B가 되죠. 근데 이것도 음수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지 얘들아? 안 변하지? 그럼 넘어가면은 여기가 5B. 자 그리고 아까 여기 A 자리에다가도 3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B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7번하고 8번하고 풀이가 좀 똑같아. 알겠지? 7번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죠. 9번은 선생님 보니까 이게 오타 같아요. 해가 A가 아니라 X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 것 같아요. 2번도 같이 해보자. 오타 났으니까. 가 2분의 1보다 크다를 x라는 문자로 좀 바꾸세요. 이렇게 오타가 되는데 이건
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A의 범위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해가 아니잖아요. 이거. X의 해를 해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오타 같아 선생님 보기에. 자 해보자.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내가 아까 이게 좀 착하게 나온 문제라고 한 게 자 이거인 것 같아요. 얘를 넘겼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아까 같은 경우 내가 이런 문제 대부분 보면 부등호가 다 뒤집어지게 나온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얘를 보니까 계산 중간에 부등호 모양이랑 답이 나왔을 때 부등호 모양이랑 똑같이. 그럼 얘는 좀 다르겠네. A 더하기 B를 넘길 건데 이때는 A 더하기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부등호가 안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답을 찾으면 X가 A 더하기 B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안 뒤집어졌어. 양수야. 자 물론 여기다가 또 같이 쓰면은 A 더하기 B가 양수입니다. 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뭐가 돼야 돼? 그냥 2분의 1하고 마찬가지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보자. A 더하기 B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계산하면은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넘어가면 3A 넘어가면 B가 되니까 또 관계식이 쫙 하고 나왔죠. 이거 어떻게 했어 얘들아? B 대신에 3A를 여기에다가도 대입할 수 있었고 이따가 좀 계산할 식이 뭐냐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하여.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돼야 돼? AX가 숫자 B를 넘겨서 마이너스 B가 됐는데 A의 부호를 모르니까 A를 넘겼을 때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를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어디서 찾아? B 대신에 3A 대입한 걸 여기다가 넣어보면 돼. 자 여기다 넣었어요. B 대신에 3A를 넣어보면은 자 B 대신에 3A니까 4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아 A가 양수다야 이거야. 양수야. 뭐가 양수야? 이거 양수야. 그치. 자 그럼 X를 A를 넘겼을 때 안 뒤집어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확하게 답도 찾아야 되잖아. 뭐 어떻게? B 대신에 3A를 여기에다가도 대입했지만 어디에다가도 대입해? 여기에다가도 B 대신에 3A를 넣을 수가 있죠. 자 계산해보자. 자 3A 되니까 약분의 3 A는 마산보다 크다 라고 나오죠. 답이 있네. 1번 오타가 맞았어요. 거기 A를 X로 바꾸세요. 적었으면 10-1번 유형이라고 써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거 있지. 거기서 혹시 내가 혹시 풀어줘야 될 거 있을까요? 첫 페이지에서 하나만 같이 해볼까? 지금 어려울 것 같아. 첫 번째 페이지 혹시 안 해도 돼? 첫 번째 페이지 정원 첫 페이지 어? 어디라도 답지? 밥집 꼽는 데다가? 집에 가기 바쁘니까 막 부랴부랴 는 거 아니야. 사실 김동환하고 똑같은 짓 하고 김동환도 맨날 나가 챙겨주고 놓고 와서 놓고 왔다 나한테 문자라도 좀 하든가. 숙제인 거 알아서 너 EBS 썼어 안 썼어? 오늘도 안 썼으면 자 처음 거 하나만 풀어보자. 자, 5번 한번 해볼까요? 기왕 할 거면 틀린 거 해주려고 했더니 지능이 못 틀렸어. 첫 페이지 4번 틀렸어요. 4번 한번 해보자. 쉬운 문제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봐. 알았어. 될 거야. 자, 요곳에 해준 가장 큰 자연수가 5입니다. 일단 풀어봅시다. 풀면은, 마이너스 2x가 a-7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니까 뒤집어져.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7이네. 요거까지만 나왔네. 자, 뭐 수직선 그리는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a분의, 아니, 쓰면 안 되지. 자, 얘 화살표 모양을 그리면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이고, 작거나 같다니까 작은 쪽으로 꺾어야 되는 화살표예요. 자, 얘가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찍어보자. 자, 요 범위니까, 자,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들이면 당연히 요쪽 부분에 들어가는 애들이 되겠죠? 그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가 가장 큰 애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치? 네? 5 아니에요. 뭐가요? 5번이 마이너스. 아, 자연수가 5냐? 내가 5번을 봤구나. 피곤한데? 왜 이걸 제가 보잖아? 보자. 자, 그럼 5지? 5? 다시. 그러면 가장 큰 자연수가 5니까, 5, 6, 뭐, 4, 3,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5가 가장 크대. 5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작은 애들 4, 3, 2, 1, 0,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저 꺾인 화살표가 어디에 있어야지 가장 큰 자연수가 5가 될까를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이거는 되죠. 5 딱 들어가지. 색칠이니까. 들어가. 근데 여기에서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게 되면은, 자, 5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문제점이 생겼네. 그럼 언제부터 되는 거냐면, 자, 이 5에 딱 걸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7이라는 애가 5에 딱 걸쳤을 때는 가장 큰 애가 5라는 거? 돼. 돼, 돼. 근데 왼쪽으로 가는 건 안 돼.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건 되냐? 여기 있는 건 되냐? 되지. 근데 언제 또 안 되는지 생각해보면, 저게 이렇게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맞아?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대로 와버리면은 가장 큰 자연수가 이제 5가 아니라 뭐가 돼? 6이 돼버리지. 아까 같이 노란색 위치에 있었을 때는 가장 큰 자연수가 5가 아니라 4가 돼버리거든. 맞아? 그럼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를 움직이면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노란색일 때도 안 됐고요. 파란색일 때도 안 됐어요. 근데 5에 딱 걸친 흰색 화살표일 때는 된다고. 근데 6일 때는 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 말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7이 5하고 같아도 돼. 그리고 5보다 조금 커도 돼. 그게 요 화살표죠. 요거는 걔보다는 조금 커도 돼. 근데 언제는 안 돼? 6이 되면은 안 됐잖아. 그래서 6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거는 안 되고 걔보다 작은 건 되는 거지.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자, 크거나 같고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A의 범위 찾는 거죠. 상수 A의 최대값이면. 자, 그럼 보세요. A 맞지? 자, 보자. 계산하면은,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일단 부호를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이사 가는 거 알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2분의 a 마이너스 7이, 자, 마이너스 1 곱한 거 왼쪽 동네. 부등호도 따라서 왼쪽 동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오른쪽 동네. 부등호도 오른쪽 동네.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2를 곱해야 되네. 마이너스 12, a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양수 2 곱했으니까 안 뒤집어지죠? 자, a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자, 마이너스 7 없애야 돼요. 플러스 7 하면 되죠. 플러스 7 더하기 7 더하기 7. 그래서 마이너스 5. 자, 얼마야? 마이너스 응? 아,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애 얼마야? 이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3이 가장 큰 애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내가 봐, 내가 엎드려지 말라고 얘기했지.
다 적으면 유형 12번 써있는 것도 찾아볼래요? 5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내용인데 여기서 혹시 잘 모르겠는 거 있을까? 5페이지, 6페이지 한섭이 5페이지 못 고친 거 지성이 쓰고 있는 5, 6페이지에서 잘 모르겠는 거 없어요? 뭐 몇 번 칩스? 10 4 14 14 그래 14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다 고쳐서 할 게 없으면 나 같으면 딴 거 뭔가를 하겠다 모아야 되겠네 있잖아 뭐 해야 돼 앞에 뭐 책 안 된 게 있나 찾아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림도 마찬가지 그것마저 없으면 오답노트를 좀 미리 해도 되지 않겠나 공부를 책에서 하란 말이야 시키는 것만 부담없어 알겠어? 지금 시험 보면 답안을 사실 있지 않잖아 그럼 오답노트 미리 하던가 할 게 없으면 자 14번 한번 볼게요 프린트 14번이에요 자,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모든 상수 A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자, 가조건에서 식이 나와 있는데 4분의 X-2분의 A-X가 자,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가 1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A는 정수입니다 라고 돼 있어 자, 풀어보자 일단 이거 분수 있으니까 최소한 것을 4를 곱하자 X-2에 A-X가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2A 더하기 2X가 4니까 자 계산하면 3X 더 넘어가면 4 더하기 2A 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치? 요거 범위에 자연수가 1밖에 없대. 마찬가지 아니겠냐? 퓨딕스도 그래야죠. 자, 3분의 4 더하기 2A라는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등호 없으니까 빵꾸고 자금적으로 꺾어야지.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가 자연수가 1밖에 없대요. 그럼 해볼게요.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얘밖에 없어야 된대. 그러면 화살표를 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여기에다가 2에 딱 걸쳐가지고 화살표를 만약에 그리면 범위 안에 자연수 1만 있는 거 맞니? 맞지? 2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여기 걸쳐도 되네 그럼 2보다 더 작아도 되냐? 여기에 있어도 되네 되죠? 범위 안에 1 들어가지? 그럼 얘도 돼 근데 언제부터 안 되냐면 여기에 걸치게 되는 순간부터 안 되지. 왼쪽으로 잘 움직였다. 맞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 더하기 2a라는 애가 1에 딱 오니까 자연수 범위가 자연수가 1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1하고는 같은 애는 안 되고요. 걔보다 좀 큰 거는 되잖아. 그래서 크다는 돼. 근데 계속 커도 되냐? 좀 더 그려볼게. 계속 커도 돼? 더 커져가지고 아까 2가 됐을 때는 가장 큰 자연수가 1인거 만족했지? 여기에서 더 커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파란색 화살표가 되면은 범위 안에 1뿐만 아니라 2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생겼지? 그럼 결론은 뭐야? 아까 2하고는 같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2하고는 같아도 되는데 걔보다 큰 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커봤자 딱 2까지만 와도 되는 거지. 근데 2보다는 커도 되고, 아, 같아도 되고, 더 작은 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범위 찾는 거 됐어? 요리조리 움직여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뭐고 하는 거야? A가 또 정수래요. 그럼 일단 A의 범위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찾아야 되겠지? 3 곱하고, 자, 양면에 4를 빼고
자, 4 빼는 거였죠? 2 이렇게 되니까 답을 계산하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 범위 중에서 A가 문제에서 정수래 얘들아.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A값의 정수가 뭐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 근데 1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간 정수가 0하고 1이지.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럼 A값은 합이니까 답은 1이겠네요. 됐어요. 내리나, 그만 좀 줘라. 계속 잠바를 벗으세요. 안 덥냐. 어머님 졸리면 잠바 벗어. 12번 유형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맨 마지막 거 7페이지, 8페이지에서 혹시 모르겠는 거 있을까? 25번. 25번이요? 고래 25번 해보자. 요거하고 좀 쉴게요. 자,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일단 계산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봅시다. 자, 분수 있으니까 양변을 삼곱해야 되죠. 3x 더하기 3a.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고, 넘어가면은 a, 자, 3, a 더하기 2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뒤집어지겠네?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까지 했어. 얘가 이 범위에 자연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화살표 그려보자. 자, 보세요. 범위 안에 자연수가 없어요. 뭐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했을 때 화살표가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꺾어지는 빵꾸 화살표잖아. 그치? 빵꾸 화살표. 그럼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자연수 1하고 2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있어야 될 가장 나이스한 위치는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가장 좋지. 그냥 찾아보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근데 얘를 이제 좌우로 움직여서 확인을 좀 해보겠다는 건데요. 자, 봐봐.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여기에 오거나 여기에 온다고 해서 자연수가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가지, 자연수는. 그럼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자연수가 이때부터 이미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움직여봤자 A값 찾는 데에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 계속 안 들어가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움직여보고. 자, 보세요. 저 빵꾸가 1에 딱 걸쳤어. 지금과 지금의 위치에 있어도 돼요? 빵꾸니까 1 범위 안 들어가죠. 어? 그럼 일단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2라는 애가 1하고는 같아도 되네. 걸쳐도 된다며? 근데 문제가 얘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범위 안에 자연수 1이 들어가 버리지. 문제가 생겼죠. 결론이 뭐야? 아무리 커봤자 빵꾸가 언제까지만 올 수 있는 거야? 1에 걸칠 때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리고 걔보다 작은 거는 돼, 안 돼? 된다. 다 된다, 그치? 다 된다. 그래서 범위가 1하고는 같아도 되고 더 작다까지 돼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그럼 이거 풀면 되죠? 마이너스 2 넘겨. 자, 양 마이너스 2 양변을 곱한 거니까 부등호 뒤집어져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이 4번이죠. 자, 좀 쉬었다가 활용 문제 합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 그 사람 하지마. 쉬라고. 쉬라고. 집에서 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그 사람 졸려. 알았어?